돈 벌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 말이 뭘까요? 아, 좋은 정보 사놓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하나 둘씩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참. 자,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요. 기존에 와 있던 사람 말고 지난번에도 조사를 해봤는데 시장 상황을 가기 전에 자, 제가 이걸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 줬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자, 제가 또 짬뽕 나가지. 아유, 참. 자, 종이묵제. 제가 주도주로 간다고 해서부터 계속 늘어던 무료 방송까지 줬습니다. 아무도 어떤 전문가도 주도주란 얘기는 템플턴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서 들고 가랬더니 우리 의원은 또안 간다고 이거 조정하면 댕강 잘라버리고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또 없지. 졸업하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또 샀는데. 여기서 사고, 여기서 두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 계속 사면서 주도주 간다. 절대로 팔지 마라. 자, 그러면 이걸 보유한, 무료방송 추천주로 보유해서 갖고 있는 사람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유, 정말. 템플턴 말을 들었으면 그냥 끝까지 들고 가야지요. 좋은 종목찾기는 지난번에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강력하게 들고 가야지. 난리가 났잖아, 지금. 어제 엄청 올라가려고 하다가 쉬었지요? 다 그거 쇼예요. 실적이 얼마나 난리 났어요. 난리 났지, 지금. 온통 난리가 났어. 종이, 골판지 회사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제가 얘기해줬잖아, 여기서. 중국의 폐휴지 수입 금지 딱 내리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돈을 그냥 쓸어 담은 거예요. 그래가 주도주 간다고 가르쳐줬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추천만이 여기서부터 추천 나가고 여기서는 1월 달에 폐휴지 수입 금지에서 막 그냥 주소 담았어요. 우리 여기 와서도 막 주소 담고요. 근데 이걸 왜 잘라요? 주도주를 가르쳐줬는데 우리 대박 언니님 세상에 여기서 가다가 안 가니까 에이 끝났어. 여기서 가다가 안 가니까 끝났어. 여기서 잘랐지. 거기다 어디 더 사야 되는 건데 자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격 났다고 다 잘랐죠. 떨어지니까 이제 끝났다고 잘랐는데 거기서 템플턴의 식구들은 여기서 더 사버리잖아. 왜? 기업이 앞으로 갈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 버린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야? 트레이더 했거나, 그죠? 트레이더 했거나,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못 간다고 잘라버린다고. 아휴. 기계는 그러면 어떻게 수익이 날 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들고는 어떡하라? 들고 가라. 들고 가야 된다. 난리 났지, 뭐. 예. 오케이. 어디까지 가냐? 강력하게 들고 가라. 어디까지? 몰라요. 주식은 갈 때까지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희맥트님도 어서 오세요. 세사, 그죠? 대박재님 여기서 잘랐지? 아니면 여기서 잘랐거나, 둘 중에 하나지. 우리 방에 없으니까, 졸업하고 나가니까, 이거를 공부가 제대로 아직 안 돼서, 잘 가는 놈은 잘라버리고, 안 가는 놈은 잔뜩 붙들고 있고, 그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또 기다려야 돼. 좋은 종목이면 기다리면 돼요. 부실 종목만 안 가지면, 그걸 부실 종목을 오늘 딱 보여줄게요. 부실 종목 가지면 어때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같이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참. 제가 그냥, 제 방에 그냥 와서 공부만 하다가요. 그냥 종목 죽기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그냥 커지는데? 그죠? 돈이 지금 얼마 커졌어요? 지난 무료 방송에 준게 이날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이 은봉에서 줬어요. 그럼 지금 수익이 얼마 났어요?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면 57%예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뭐요? 제목대로 어떻게 알아? 저절로 돈 벌어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대박 언니.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왜 건드려? 예? 아, 돈이 너무 많이 벌어질까 봐? 빨리 잘라야 돼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유, 저걸. 그 자꾸만, 좋은 종목을 잘라다가 빨리 벌어보려고 이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다 보면 돈을 더 잃어버려요. 좋은 종목은 가만히 내비두는 거예요.
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신흥국 시장도 상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떨어지고 있어. 누구하고? 중국하고. 왜 그럴까요? G2전쟁을 벌리면서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드는 게 중간재니까 중국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한번 볼까요? 외국 시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관련 시크리컬 비중이 높아서 조정이 길어진 거예요. 참아야죠, 뭐. 한번 보자. 미국 시장이 얼마나 잘 가는지 한번 봐봐요. 예. 다우존스. 오늘 조금 조정했죠. 뭐 그 정도야. 뭐 조정이야. 아니,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시장이 뭐 나빠요?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 아니, 얘네들 왜 그러는 거야? 나스닥도 얼마나 잘 가요? 그냥 또 신고가 내려고 또 가 있어요. 우리만 안 가고 있는 거잖아. 중국 시장 한번 볼까요? 중국 시장. 얼마나 폭락했나? 중국에다 투자한다고요? 아니, 우리나라 주식도 잘 못하는데 중국까지 갈 필요는 뭐 있어요? 환율도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 안 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아, 필요 없어. 반도체 잘만 나가잖아요. 자, 중국 상해를 보니까 완전 폭락. 완전 죽어버렸죠. 아이고, 끔찍해. 옛날에 저한테, 전문가님, 어떻게, 중국에 저기 내가 투자했는데, 생명보험을 투자했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돼요? 팔아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팔아서 다행이죠. 주식이 여기까지 떨어졌어. 아유, 그때 여기서, 시장이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맛이 갔다. 여기서부터 맛이 갔다고 그랬어요.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매도하겠습니다. 댕강 잘라버렸는데, 어까지 떨어졌어, 어까지. 아이고. 그래서 모은 거예요. 한국 증시와, 이게 만드는 게 거의 비슷하니까 영향을 받은 건데, 참, 트럼프 아저씨가 열심히, 아저씨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뭐죠? 중국을 압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이,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오세요.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알아요? 280억 달러를 흑자야. 세상에. 뉴스를 보니까. 수출이 12.2% 늘고 수입이 27.3%가 늘었어. 그런데 돈은 280억 달러를 벌었어. 야, 한 달에 500억 달러씩 벌어 간 니네들 빨리빨리 와서 협상해. 안 해? 그럼 또 세금 600억 달러 또 추가 매긴다. 160억 달러 추가 매긴다. 이번에도 안 들면 2천억 달러 추가 매긴다. 백날 해봐도 중국에서는 코숨 치는 것 같아. 참.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다행인 건 어제 삼성전자에서 3년간 180조를 투자하면서 4만 명을 채용해주고 국내 투자만 130조를 한대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뭐냐 하면 AI, 인공지능, 5G,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전장부품 등 4대 신성장 산업에다 투자 집중을 해라. 대신 정부는 김동영 부총리에 대다고 바이오 사업을 할 거니까 되도록이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좀 저거 하지 말고 좀 잘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투자를 180조로 하겠다. 국내에만 130조를 투자하겠다. 지난번에 70조인가요? 예, SK 최태원 회장이 70조 투자해서 뭐 몇만 명을, 3만 명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겠다. 자, 두 번째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제가 지금 안 좋다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난리가 났죠. 소득 주도 성장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고 난리를 치니까, 야, 인터넷 은행을 좀 강화시켜서 이제는 좀 더 잘 사는 쪽으로 어떻게 좀 집중해보자.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경제가 지금 1년 사이에 거꾸로 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일본, 프랑스, 미국이 지금 잘 간다고 난리 치고, 예? 그런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어, 우리만. 그 다음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군부 문제가 아마 김정은이에도 굉장히 아마 잘 불협화음이 나는 게 아닌가. 오늘도 보니까 폼페이오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60, 70%,
핵탄두를 60~70%를 제거하자. 그런데 누구죠? 김영철이가 반대를 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핵탄두를 만들었는데 그걸 제거시킨다 그러면 우리 종전선언 해주고 무슨 바터제를 한다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뭐가 돼야지 우리는 만약에 다 제출하고 나면 지원 안 해주면 우린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볼턴이 강력하게 아직 그래서 또 한 번 나온 것이 개성공단이고 철도 문제고 아직은 시기상조다. 비핵화가 선제 조건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남북경협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적 좋은 종목, 만약에 테마가 사라지더라도 관계없는 종목은 매수해서 들고 가라.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 종목은 다 버려버리고 그건 비핵화하고 관계없이 중국, 북한 테마와 관계없이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은 들고 가봐라. 자, 이것이 기본 시장이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고 경제가 특히 이제 중국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미국에서에 대한 압력은 우리 시장이 지금 못 가는 게 아닌가. 어제도 참 재미있는 것이 잘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짓을 벌리냐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은 모르겠어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예. 어제 강력하게 시간대별을 보면 뭔 짓을 벌린지 한번 봐보세요. 자, 어제 게 안 나오나 보다. 아이고, 이것도 날짜가 지나갔어. 에휴, 자, 편집을 해놨어야 되는데. 편집을 해놔서 2시 발표 이전에 발표가 나고 나서 기관하고 외국인은 쏟아붓다가 막판에 가서 조금 끌어올렸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주도주를 배운 우리 대박 언니님은 주도주는 버리고 안 가는 종목은 악착같이 붙들고 가고 그래서 수익 나는 것은 버려버린 거잖아요. 수익 나는 것은 더 멀리 갈 거니까 그거는 더 들고 가야 되고 못 가는 종목을 잘라다 가는 종목을 더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죠? 역시 개미 투자, 불개미 투자자하고 똑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템플턴에서 배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르쳐준 대로 갔으면 더 수익이 커졌죠. 그잖아요. 커졌죠. 아니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얘들은 가. 한번 가자. 누구냐? 신대양 제지. 오.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자, 대박이님 봐죠. 이렇게 떨어질 때 사람들은 다 팔고 도망가서 무서워서 다 끝난대. 그런데 템플턴 식구들이 여기서 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일반인이 보면 돌았다고 그러죠. 그죠? 여기다 대고 추가 매수를 강력하게 외치면서 또 사라. 그죠? 그러니까 들고 가니까 진짜 올라가네?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아, 깎아줬으니까 싸잖아요. 그럼 사서 들고 가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전부. 삼보판지 펑펑 나가네? 뭐 보여주겠지요? 뭐, 제가 뭐, 다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뭐, 얘도 나가냐? 예? 내도 나가냐?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예? 뭐, 어디요? 그 다음에 뭐 신풍제지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 다 난리 났지 뭐 그죠? 뻥뻥 나가고 난리 났지 뭐 그 다음 뭐예요 또? 예. 아세아제지? 어리야 너도 가냐? 너도 가네? 아이고 전부 다 그냥 미쳤구만. 시장이 안 떨어지는데 얘들은 왜 난리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도주예요. 주도주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도주 잡는 방법을 못 배웠는데 이게 되나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붙들고 그냥 악착같이 있는 거야? 그죠?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 딱 그러니까 주도 자꾸 가만히 가라고 그래도 그걸 못 들고 가니까 다 잘라버리고 수익은 안 나고 에라이 종목은 안 간다고 그죠? 일체유심님 어서 오세요. 자, 지난번에 일체유심님 종이목재 사셨나요? 또 안 사셨나? 제가 주도주 가니까 꼭 사야 된다. 너무 올랐어요. 못 사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거 팔아다가 사라고 제가 그랬는데. 뻥뻥 나갔죠. 그 사이에. 봐요. 주도주 간다. 네, 그때 너무 올라서 전문가님. 그죠. 너무 올랐어요. 못 샀는데 얼마큼 더 나갔어요?
벌써 이만큼 더 나가지고 이게 바로 주도주라는 거예요. 아, 참. 여기서 너무 올라서 안 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가버렸죠. 뭐요? 주도주. 가르쳐줬잖아요. 주도주는 어떻게 사야 된다. 자, 그러면 슬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뭔 일이 벌어졌는지. 주도주. 지금도 늦지 않았죠.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주도주는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더 멀리 가야 되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차트를 봤는데 다우지수, 나스닥 다 올라갔고요. 대한민국하고 중국의 상해 지수, 중국 주식들만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좋지는 않죠. 차트가 어떻게요? 예, 추세를 이탈해서 다시 추세를 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요합니다. 다행히 살려주면 괜찮은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지수로서 그렇다고 종목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주도주는 갑니다. 그래도. 주도주는 가요. 왜?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요? 그 얘기 확실히 맞습니까? 예. 네. 자, 얘도 꺾기 다시 꺾였는데, 다시 올라가기 전에는 아직 모른다 그랬죠. 아, 그럼 한번 보래. 주도주를 한번 보자고요. 한샘. 제가 꾸준히 가르쳐 줬는데, 한샘이 2013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예? 네? 이렇게 엄청나게 18배가 날아가는 동안, 예? PBR이 18배가 날아가는 동안, PBR이 어떤 분을 제 방에 와서, PBR이 이름은 고평가 아닌가요? PBR이 18배가 날아가는 동안, 과연 지수는 어떻게 했나 보자고요. 가는 종목이 없는가요? 지수는 어떻게, 2013년부터 15년까지 별 볼일 없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쇼만 했어요. 아, 지수 때문에 종목이 안 간다? 물론 지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 주도주는 지수와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강력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도주라는 거예요.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부를 너무 짧게들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싼 것만 밑으로 가서 뒤따 사고 오늘 갈까 내일 갈까 기다리는데 그 놈은 죽어라 안 가. 그런데 무서운 놈은 계속 나가. 이렇게 지수가 안 가고 아우성 칠 때 한샘은 뭐라 그러죠? 얘들아, 너희들 아직도 여기서 지수 타령하고 있냐? 이렇게 가는 건 어떡할 거냐, 이거? 계속해서 가는데, 예? 18배가 날아가는데?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아줘야 되는데, 아유, 조금만 왔어. 안 갈 거야. 그래서 이경났다고 잘라버렸더니 그놈이 도망가버렸어요. 도망가버렸죠. 그죠? 도망가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못 삽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참 재밌죠. 자, 2015년 12월에 기업의 쌀을 사러 갖고 원익 IPS를 폭등시켜놨습니다. 또, 2016년 또 4대 은행을 사라 그래서 8월 27일 날 또 4대 은행을 100% 이상 또 폭등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2017년에 와서 뭐요? 주도주 나간다. 누가? 종이목재 주도주 나간다. 2018년에. 자, 주도주는 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무서워서 못 잡아요. 자, 우리 은행이 나갈 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공부가 안 되면 대본에 이릅니다. 8월 27일 날, 2016년 8월 27일 날 제가 무료 방송에서 4대 은행 사라! 4대 은행을 사라! 그랬더니 대본에 뭐라 그러냐 하면 전문가님 너무 올라서 제가 못 삽니다. 에? 아니 40%나 오르는데 이거 바닥에서 40%나 오른 걸 어떻게 삽니까? 대본에 이릅니다. 아, 100%가 올랐으면 왜 못 사는 거죠? 그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고평가가 아니라면 여러분 과거에 배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식 투자죠. 전부 저 밑에가 있는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살라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올라가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참. 에? 아니 얘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무슨 뭐 손절가, 목표가 쇼하지 마라. 손절가, 목표가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여기다가 2014년 1월 29일에 딱 사가지고 지금까지 370% 가까이 있는 수익을 가만히 웃고 있죠.
1,000만 원 닦고 가. 왜 근데 자꾸만 이런 거는 안 보고 뭐만 보죠? 자꾸 바닥에 있는 종목만 보려고 그래요. 슬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내가 저절로 돈 벌어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부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냥 당장 무슨 수익을 그냥 떼돈 보려고 생각만 하고 급등만 나간다고 생각하고서 무슨 부실 종목에다 급등 먹다가 깡통 내고 감자당해서 깡통 내고 그 다음에 몰빵 투자했다 깡통 내고 수두룩 개인 투자자들 수두룩 합니다. 안타깝죠. 전문가님 게시판에 갔더니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아이고 신택에다 2억 투자했다가 깡통 났다고. 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파티 게임즈 갔다가 또 2억 뭐 친구가 얘기해서 그거 샀다가 또 물려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다고. 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필요한가요?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할 것인지 집중 투자를 할 것인지 관련해서 주식 투자 경험이나 지식이 확고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분산 가야죠. 내가 집중 투자할지 분산 투자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 당연히 분산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 분석 능력이 없는데 집중 투자하면 집중 투자라는 게 뭐예요? 몰빵이잖아요. 몰빵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초보자일수록 어떤 바구니가 튼튼한 바구니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고수가 되고 종잣돈이 커지면 집중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집중 투자한다고 몰빵해 놓고 나서 전문가니 안 가요 안 가요. 참을 수 있어? 조정하는데 참을 수 있어? 못 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분산을 해야지. 두 번째. 주식을 한꺼번에 매수할 것인지 조금씩 분할 매수할 건지 대해서는 제시리보모아처럼 척호병을 내려보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면 추가 매수해서 분할 매수해서 들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있는 대로 몰빵해놓고 안 가면 죽일 놈 살릴 놈 돼버리는 거죠. 그죠? 아예 몰빵 캠플턴 몰래 몰빵해놓고 죽일 놈 살릴 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원칙. 빨리만 투자하면 다 돈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투자는 결국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꾸준히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가져가야 돼요. 돈을.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제시 리버모아를 똑같이 따라가 책에다가 막 뭐 척구병 내놓고 뭐 30대 30대 40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문가가 써놓은 책들도 많아요. 전호 주식부사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면 그걸 믿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봐요. 주가가 올라갈 땐 괜찮지만 조정 들어오면요 깡통 나는 거예요. 못 참아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죠. 책에 써 있으면 그게 다 정답일까요? 그죠?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들이 다 정답일까요? 주식 투자만큼은 수학 공식처럼 1 플러스 1은 2라고 딱 되면 정답이 돼서 여러분이 아주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검증하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가고 그 다음에 매도할 때는 50대 50으로 잘라서 그런 걸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죠? 세 번째, 매도 원칙도 확고해야 된다. 당초 주식을 매수할 때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동업자 정신으로 가져갔다면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들고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추세 전환 후에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추가 매수하라고 그랬더니 잘라버렸어. 없습니다. 너나 참으세요. 난 못 참아. 잘라야지. 다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몰 것 같아도 시장이 지금 몇 번 올라오고 나니까 또 벌써 수익 나고 복구하고 더 올라가는 종목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내 원칙으로 가져가기도 전에 일주일만 있다가 안 간다고 내던져버리고 딴 방에 가고
그죠? 그뭐 어떻게 그 사람이 시장을 이길 수 있게 또 다른 전문가한테 가면 또또안 맞는다고 내가 배운 거하고 방법이 달라 또안 맞는다고 또 다른 데 전문가로 찾아다니고 전문가 있는 대로 찾아다니다가 나는 돈만 여기저기 치여가지고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넷째로 시장이 하락해서 모든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하다가 하였다가 시장이 좋아지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좋을 것 아니라 그걸 좋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캠피셔 말대로 시장에 머물면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면서 시장 상승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다. 왜 그럴까요? 막상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해 보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봤는데 확 올라 버리면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 조정받은 우량주가 순식간에 올라서 손실 난 것을 수익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보유해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0일 조정 3일 상승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있는 겁니다. 다섯째,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도 그저 싸게 사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지난번 목요일 날 얘기했죠. 최고의 비밀은 블러쉬. 뭐라 그랬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주식에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비결을 하나 알려주시죠. 점쟁이님, 그랬더니, 블래쉬. 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Buy low and sell high. 블래쉬. 오. 맞아요?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드는 것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공포가 무서워 도망 다니다가 돈을 더 잃어버려. 이것저것 팔다가 안 간다고 자르다가 돈을 더 잃어. 주가가 싸졌는데 살 돈이 없다면 견뎌야 되고, 이미 매입한 주식은 그대로 보유해서 견디면 되는데, 아이고, 전문가니 안 가요. 안 가니까 댕강 잘라요. 더안 가니까 더 잘라요. 나중에 보니까 시장이 상승하면서 쑥 올라와가지고, 어느새, 아니, 마이너스 났던 게 벌써 플러스로 돌아왔어. 이런. 괜히 건드렸네. 후회하죠. 투자 금액, 위험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 방법과 기술도 달리해야 되고. 그죠? 주식시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돈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투자자의 심리도 변하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주도주로 얘기해 줬는데 그걸 주도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살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무료 방송에 뿡뿡이 아빠님하고 좋은 종목 찾기니만 재방송을 듣고 들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고 있다가도 다 팔아버리고 없어요. 에이, 올라가니까 잘라버려야지. 그래, 여기까지만 먹으면 만족해. 그죠? 아, 여기까지만 샀으니까 여기서. 무료 방송에 샀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요것만 델락 먹고 요것만 먹으면 만족이야. 댕강 잘라버리지. 댕강 잘리고 났더니 조정하더니 더 가버리고 또 조정하더니 더 나가버리네. 이런 나쁜 놈은 종목. 아이, 괜히 팔았어.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주도주는 간다. 그죠? 주도주는 간다. 도대체 주도주를 어떻게 저렇게 잡고서 우리 유료원들. 수많은 여러분이 지금 뭐 엑소원에도 전문가가 무지하게 많고 예 유튜브 가면 그냥 널린 게다 전문가입니다. 주도주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 템플턴 뿐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없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 유료원이 최근에 들어왔고 돈을 너무 많이 잃었대요. 급합니다. 빨리 가서 단타해서 돈 벌어야 돼요. 주도주로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탄탄만 했으니까 모르죠. 가만히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급해요. 그죠? 자, 고형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자신의 원칙을 가져갔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매수의 기본은 기업이 영업이익이 잘 내는지 보라. 아직도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월도 까먹는 종목을 매수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어쩌다 하나 성공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여러분 다 깡통 내버립니다.
어쩌다 하나 성공한 걸 갖고 여러분이 자랑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갑니까? 시장이 폭락, 주도주? 한번 보자. 이제 고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뭔 일이야? 저는 그런 거 아는 거, 아는 바 없어요. 아니, 뭔 일이야? 무서워서 못 써. 아, 이게 뭐 이렇게 갑니까?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처럼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 유리원들한테 늘 그러죠. 좋은 종목은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가야만 여러분이 돈을, 큰 돈을 버는 거지. 급등 나가서 큰 돈 벌어갖고 그 사람이 그 돈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자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먹었다가 내일 깡통 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얘는 꾸준히 가기 때문에 깡통을 내고 싶어도 깡통이 안 나요. 무서운 일을 벌리는 거죠. 이런 거 들고 가라고 그러면 전문가님 에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좋다고 가슴이 벌렁벌렁 된다 그냥 사버렸습니다. 그냥 가네요. 아 시장이 뭐 떨어지건 말고 얘는 아는 법 없어요. 정말 무서워요. 진짜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이씨 무슨 저런 종목이 다 있습니까? 그죠? 또 간다. 흔들리지 마라. 강력 들고 가라. 자, 또 옵니다. 아니, 그래서 가르쳐주는 대로 사서 들고 가면 좋았을 텐데. 자, 얘는 뭐예요? 삼진제야. 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방송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하도 얘기했으니까. 어려. 또 그것도 방송에서 태클 걸려나? 아, 목표가 손절가. 아, 유명 공영방송이에요. 예. 네. 아나운서도 멋지게 생기고요. 뭐라 그래요, 뭐. 목표가 손절가. 11,800원. 손절가. 목표가. 우동원님 어서 오시고요. 11,800원. 손절가. 1,400원. 아, 호재가 없으니까 살 필요 없다. 저는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목표가 손절가를 정하겠습니다. 웃기는 짜장면 그런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갖고 좋은 종목 그냥 계속 갈 때부터 그냥 더 사가지고 그냥 부자 되려는 거예요. 템플턴은. 어떻게 됐는데요? 뭐야, 삼진제약이 뭐 어떻게 됐나요? 얘는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가요. 무슨 놈의 종목이 있냐? 왜 팔아요? 팔기는. 예? 2014년 1월 29일 가서 네이버에다 한번 딱 쳐봐요. 목표가 손절가 나오죠. 전문가 셋, 아나운서 한 명. 그죠? 물론 X1은 아니고요. 유명한 공영방송이에요. 템플턴은 뭐라 그래요?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얘는 여다 그냥 500만원 닫고 1000만원 닫고 그냥 내비뒀으면, 예? 1000만원이 3600만원, 3700만원 벌었을 거고. 아무 일도 없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혜하고 제가 가라는 얘기가 저절로 돈 벌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 잘 버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꾸준히 돈 잘 버는 종목을 들고 있다면, 이렇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좋은 실적이 좋은 종목, 꾸준히 들고 가도록 강조한 종목, 강기 투자는 호재가 없다고 매수하지 않고 들고 가지 못한다면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실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 사이트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거 샀습니다. 진양제약. 진양제약. 전문가님. 진단해주세요, 진단. 큰일 났어. 빨리요, 급해요. 뭐가 급한데요. 아, 무료방송 진행하는데 난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요. 아니, 이게 상 나가요, 상.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 말은 참아 못하겠고. 전문가님 상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일? 그러면 내일 들어주면, 딱 들어주면 매도하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내일 들어주면 매도하라 했더니, 안 매도를 했어요, 안 매도. 그죠? 상한가 나갔잖아요. 그 다음날 들어주면 매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걸 상 나갔으니까 그 다음날도 올라가니까 더 갈 줄 알고 붙들고 있다가 쭉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못 팔다가 8월달에 팔은 거예요. 부실종, 절 좋지도 못한 종목 뭘 이걸 살라고 애를 쓰냐? 예? 차트로만 샀냐? 제가. 아니 기업이 뭐 돈을 잘 벌면 제가 추천하겠지만 별로 좋은 종목 아니니까 그냥 팔고 그때는 적자 투성이었어요. 그때도 뭐 흑자 나도 별 볼일 없었죠.
적자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팔고 적었으면 삼진제약 사야지. 제가 그거 끊임없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1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삼진제약. 이 사람이 여기서 팔고요. 언제요? 이거. 8월 달에 팔고. 얼마 샀는 줄 알아요? 제 방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무방에 와서. 유료방송 들어오려면 안 와요. 죽어도. 더 비싼 데는 잘 가면서 제 방은 결국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요? 예. 딱 8월 달에 팔고 제가 보여준 삼진제약을 정확히 얼마에 샀느냐? 8월 달. 아, 전무관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예. 자, 보시죠. 8월 달에 뭔 일 벌리나 잘 보시죠. 없죠? 그죠? 전호주식 부자님. 기업 실적을 가르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날 샀어요. 장대 양봉 나왔죠. 뻥 올라가는데 3만 4천 원을 산 거예요. 3만 4천 원. 아니, 깎아주는 사지 왜 이렇게, 왜? 깎아주는 사지 꼭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는데 쫓아가서 사요. 나 빼놓고 더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자, 두 종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템플턴이 추천한, 예, 이 종목은 어떻게요? 더 갔지. 3만 4천 원에 샀으니까 지금 얼마요? 4만 5만 원 돈 됐으니까 얼마요? 1만 6천 원을 지금 벌고 있네. 그럼 아까 진양제약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진양제약은 이때 샀으니까, 이때 팔고, 예, 갔으니까 더 마이너스 됐네. 물렸지 뭐 그냥. 들고 있었으면 물렸죠. 삼진제약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동업했더니 가잖아요. 돈을 벌었잖아요. 물과. 몇 년에요? 이제 2년뿐이 안 됐는데 딱 2년 됐잖아요. 근데 16,000원을 벌었어요. 얘는 들고 있었으면 까먹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겠죠. 와, 그래서 기업 분석을 배우라고 그랬더니 기업 분석은 안 배우고 뭐죠? 그냥 차트에만 목매달고 쫓아댕깁니다.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절대로 해코질 안 해요. 부실 종목이 얼마나 해코지하는지 오늘 내가 다 공개해버릴게요. 무섭죠? 자, 또 하나 신대양제지 제가 여기 2월달에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주도주로 간다. 무료방송 추천해서 무림 PMP를 추천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도주로 간다. 중국의 폐휴지 수익금지 조치로 골판지와 펄프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난리가 나. 지금 한번 여러분이 실적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골판지 종목 실적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뭔 저따위가 다 있냐. 영업이익이 장난 아니게 늘었습니다. 뭐 어떤 거는 6배, 어떤 배는 뭐 700%, 어떤 거는 뭐 에? 200%, 어떤 건 300%.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가기 위해서는 주도주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갈 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배우고 맨날 차트에만 목매달려 보니까 주가가 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해도 얘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좋으니까.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재무제표가 전부입니까? 절대 아니죠. 재무제표하고 차트하고 조화롭게 가는데 여러분이 장기 투자자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안 보면 깡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깡통으로 안 가려면 재무분석을 안 하고는 깡통으로 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뭔 얘기만 들었어. 아,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 없어. 아, 자세히 할 필요 없네. 자기 본인이 모르니까 자세히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좋은 정보를 여러분이 장기로 가는 것은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종목에서 깡통이 안 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투자 원칙을 가게 되면 저절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매매 습관을 바꾸라. 매매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처음 주식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매매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 코스닥은 개스닥이래. 그러니까 개스닥은 주식 사봤자 돈도 못 번대. 여러분 다 이렇게 들었죠? 또 이렇게 배웠죠? 그 말이 맞다, 1번. 아니다, 난 그렇게 안 들었다, 2번 한번 눌러주죠. 또 하나는 코스닥은 싸니까 사고, 코스피는 비싸니까 안 샀다. 왜? 처음 주식할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템플턴 역시도 똑같았으니까. 그죠? 코스닥은 절대로 투자할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는다 1번, 아니다 2번. 그러면 코스닥이 정말, 예, 형편없는 종목이고, 아마, 그죠, 개스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보냐 하면,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아, 이거 더 많은 게 있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시가총액. 이거죠.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좋은 말로 얘기하면 백테스트라고 그럽니다. 시가총액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전략.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렵나요? 예. 그래서 제가 과거로 들어가서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자, 코스닥만, 예, 1등부터 10등까지의 종목을 사서 매수해서 똑같이 500만원 사고, 또 코스피를 1등부터 10등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2일부터 매수해서 들고 와서 2017년 11월 10일까지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대형주 20종목 중에서 코스피는 12년 동안에 187% 납니다. 여러분이 코스닥은 개스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코스닥은 12년 동안에 1091%가 납니다. 여러분 1091% 수익 낸 종목 있어요? 에? 자기 투자하면서 1000% 텐베거를 먹어봤어요? 먹어본 사람 단타를 친 거 말고. 잠깐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3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유리원은 1000% 넘게 먹어봤죠. 그죠? 자, 그럼 뭐예요? 개스닥인 줄 알았더니, 아, 코스닥 그냥 500만원씩 10종목 사놓고 그냥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가만히 있었으면 돈도 안 까먹고 돈을 얼마야. 1억만 사놨으면 지금 1091%니까 11억이 다 됐잖아. 와, 대박이잖아. 아, 그렇게 쉬운 건데 맨 뭐 돈 번다고 이리 쫓아다닌 거 저리 돈만 다 까먹고 단타 친다고 까먹고 그 다음 뭐 한다고 까먹고 우량주 샀다가 까먹고 다 뭐예요? 들고 가지 못해서 까먹은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도른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너 혼자, 너나 혼자 잘해보세요. 대부분 그러십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못 들고 갑니다. 그렇죠? 못 들고 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엄청 부자잖아요. 아니, 1억을 갖다가 뭐 가서, 아니, 당장 뭐예요? 이런 걸 저한테 배웠으면 그 사람이 그냥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사놓고 그냥 주무셨을 거야. 깡통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 한 종목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또 아우성 쳐도 돈을 벌고 있어.
그런데 무슨 파티 게임즈 갔다가 무서워 2억 투자했다가 물려. 그 다음에 뭐 신택에다가 1억 5천 갔다가 됐다가 깡통나. 이것만 배웠어도 깡통이 안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죠.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깡통나지 말라고. 개인 투자자는 처음 투자들면 거래소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코스닥은 안 된다는 얘기만 하도 많이 듣고 코스닥은 그죠? 예. 부도 종목이 너무 많이 나고. 왜? 기업 분석을 안 하니까 부도 종목인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산 게 부도 났으니까 그냥 부도 났다고 생각하고 부실 종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얼마나 좋은 종목이 많은지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실 나면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잃었던 돈을 빨리 복구해야 하려고 어떻게 해요? 코스닥에 싼 종목을 가서 매수하려고 그러죠. 빨리 벌어요. 주식수가 많으면 빨리 돈 벌 줄 알고 거기 가서 강박관념에 쌓이고 신용투자 거기다가 담보대출까지 받고 미수까지 이용해서 왕창 코스닥을 샀더니 아이 그놈이 상장 폐지를 해버리네. 바로 그렇잖아요. 파티게임즈니 무슨 신택에다 갖다 몰빵해놓고 그걸 돈 벌겠다고 들어가니까 그놈의 욕심이 손실을 입게 되면 그동안 손실을 한꺼번에 만회할 욕심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요? 선물 옵션으로 갑니다. 야 그러지 말고 선물 증거금 15%만 있으면 된다니까 7배까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아이고 꿈꾸는 대로님 어서 오세요. 7배 레버리지 발생하니까 빨리 손실을 메우려고 욕심에 무작정 뛰어들죠. 거기서 여기서 손실을 보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요? 옵션에 눈을 돌려보고 아유 가만 있어봐. 옵션 전문가 없을까? 뛰어난 옵션 전문가를 쫓아가서 주식을 사면 내가 빨리 복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거기도 만만치가 않아. 있는 돈 다 까먹어. 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도 않아요. 간혹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이는 적절한 투자가 아니라 무모한 투자라다가 결국 깡통 차지요. 이게 다 개인 투자라는 시나리오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어떨까요? 천만해요. 이게 과거에 몇 년 전에 인터넷에 나왔던 글인데요. 로또 복권을 43억을 당첨됐습니다. 이 사람이 주식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냥 43억에 주상복합 좋은 거 하나 사서 편하게 살고 은행에다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살았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죠. 아파트 두 채를 딱 사고 돈이 남았으니까, 그죠? 몇 억이 남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친척들도 좀, 여기저기 돈 좀 주고, 이제 주식을 한번 가서 들어간 거죠. 야, 돈 뭐, 내가 뭐 43억에다 아파트 한 30억 투자하고, 여기저기 또, 예, 친척들 좀 나눠주고, 몇 억이 남아있으니까 주식이나 좀 해보자, 슬슬. 할 일도 없고, 돈도 있겠다. 아, 주식을 슬슬은 자꾸 까먹네. 아, 돈이 작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돈을 더 갖다 투자하죠. 대출 받아가지고 뭐 아파트 있으니까 또 샀습니다. 또 깨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야 주식에서 돈을 깨서 저걸 복구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친척한테 돈들을 줬으니까 지금 도와달라고 돈을 손을 내미니까 친척들이 도와줍니까? 안 내놓잖아요 다.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까먹었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갈 길이? 뻔하잖아요. 야 전국을 뒤져보자. 천사님도 어서 오세요. 전국을 뒤져보자. 유명한 전문가가 누군가. 그래서 유명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사정을 합니다. 돈도 맡겨봅니다. 또 깨집니다. 또 깨졌어.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제. 갈 길이 없잖아요. 돈은 다 잃고, 아파트도 날라가고, 그죠? 이제 남은 거는 몇 푼 안 남았어. 야, 그러면 선물 옵션 전문가, 유명 전문가가 있다는데 그 사람 한번 찾아가보자. 거기에 또 날렸어. 이제는 아무 돈도 없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뭐였어요? 스마트폰 가게를 털다가 구속됐습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오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 기업을 분석 안 하니까. 기업이 좋다면 제가 그렇게도 예? 주도주로 간다고 종이 목재를 들고 가라. 그렇게 가라고 가르쳐줘도 안 하죠. 습관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방 식구에 동생도 사고 친구는 동생은 비중이 가벼워서 괜찮은데 친구는 많이 샀대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올라가니까, 여기 장대 양봉 나가니까 엄청나게 할 거.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커졌는데 확인도 안 하고 갈 거라고 생각해서 네이처셀이 하도 전문가들이 무슨 뭐, 예?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무슨 이게 뭐예요? 제품 약 선전하고 그러니까 이거다가 그냥 가도 생각도 안 하고 몰빵한 거죠. 몰빵! 빨리 벌었다 급등한다고 몰빵하니까 한없이 주가 조작으로 걸려들어가. 자, 네이처셀 갔다가 뭐죠? 보사부에다 허가 신청하니까 노! 불량! 안 돼! 허가 반납. 크다가 또 오다가 뭐 또 떨어진다. 여기다 또 뭐야? 또 주식도 조작. 삼성LS에서 조작하더니 여기서 또 조작해가지고 또 걸려 또 들어갔어. 결국은 뭐예요? 이게 얼마예요? 얼마 빠졌을까요? 끔찍하죠? 모르면 그냥 500만 원만 사면 되잖아요. 1억 중에. 그런데 이걸 간다고 몰빵을 하니까 그냥 깡통이지. 바구니가 튼튼한지, 그죠? 썩은 바구니인지도 모르고 그냥 왕창 담았다가 깡통.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내가 모르면 분산을 하는 거고, 내가 알면 그때부터 이해될 때부터 집중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그 욕심을 못 버립니다. 템플턴은 안 그랬을까요? 템플턴의 과거 경험도 똑같습니다. 그 과정을 똑같이 간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 저 사람들 환자를 보면 앞이 보여.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하고 똑같이 가니까 저 환자가 어떻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우리 엄마하고 똑같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요? 운명을 달리하는 거죠. 주식시장도 똑같잖아요. 저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이 가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뻔히 보이니까 저는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죠? 안타깝죠. 돈을 벌고 싶으면 저는 적금을 해약하고 그 은행 주식을 사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우리 은행입니다. 은행 주식 해약해다가 8월 27일에 사라고 그랬습니다. 사서 떨어졌다 또 나가고 아무 일 없습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으시면 적금을 해약하고 그 은행 주식 사려는 거예요. 적금 분다고 무슨 돈 벌어줍니까? 그냥 여기서 사서 지금까지 묻었으면 예, 70% 벌어도 대박이죠. 은행 적금이 70% 벌어주니까 100만 원인데 70만 원 줍니까? 1000만 원 적금 벌는데 700만 원 줍니까? 그냥 들고 가라고 해도 오늘도 잘라먹어야 되는데 내일도 잘라먹어야 되니까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 수익 깔고 있어요. 뭔 일이냐? 아무 일 없어. 그죠? 아무 일 없습니다. 또 볼까요? 도박을 하고 싶으면 카지노에 가지 말고 가고 싶은 카지노 종목을 매수하라 그 말이에요. 이 전문가님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말 되는 얘기 좀 합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실래나요? 실제 있던 일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파라다이스. 실제 기분이 좀 부진했는데 뭐 파라다이스는 무슨 일이 있나요? 요놈 카지노가 요게 아주 그냥 사람을 흥분시키게 만들죠. 어우, 37이 그냥 4개가 나와가지고 대박 터졌어. 그저 빠락 하다가 그냥 돈이 쏟아지면 아 이거 뭐 베는 게 있습니까? 돈 잃는 건 나중이고 그죠? 만약에 1억을 카지노 계좌에다가 넣고 딱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죠. VIP 카드를 주면 아마 미국 같은데 1억을 갖다가 카지노 통장에다 돈을 입금시키고 딱 들어가는 순간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대요. 아, 무슨 얘기입니까? VIP 카드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프리패스야. 호텔도 주는데 방을 주는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탤런트한테. 제가 꾸며 제가 가본 거 아닙니다. 탤런트한테 165억을 까먹은 탤런트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넷 뒤지면 금방 나와요. 예, 그분이 딱 들어가면 방이 3개가 딸리고 방 호텔 안에 수영장이 있는 방을 준대요.
제가 카지노에 들어가는 카드, VIP 카드를 내무는 순간 모든 음식은 다 그냥 공짜. 또 5명까지 끌고 들어가도 그 사람들도 공짜 음식 준대요. 그러면 얘들 들어오면 돈 다 까먹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VIP 카드 발행하는 순간.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165억 부모님이 주신 재산을 모두 날릴 때까지 미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도박하고 싶으면 카지노에 가지 말고 가고 싶은 카지노 좀 뭘 매수해라. 누굴까요 이거? 파라다이스. 여러분 이런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 되잖아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도박을 하고 싶으면 카지노 가지 말고 가고 싶은 카지노 좀 뭘 매수해라. SES 그룹 가수 슈라는 일본 국적이죠. 영종도에 가서 카지노 도박에 빠져서 6억의 빚을 졌습니다. 울고불고 난리 나고 남편이 갚겠다고 난리치고 8억 5천 날렸다는 것 같아요. 이건 뭔 일이죠? 여러분, 이게 돈이 떨어지는 소리에, 그죠? 코인이 떨어지는 소리에 마귀가 달라붙어서 우리를 깡통으로 내면은 카지노에 빠지게 만드는 중독증을 만들어줍니다. VIP 카드를 만드는 순간, 그죠? 완전히 식사 대접을 받으니까 완전히 천국에 온 기분일지도 몰라요. 짧은 시간 동안. 그런데 나오는 순간은 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자, 부실 종목. 이걸 짜릿한 상한가를 먹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 상장 폐지했어. 돈 다 날렸지. 얘가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좋은 종목이냐? 좋은 종목 들고 가라고도 못 들고 가고 부실 종목 샀다가 깡통. 얘는 뭐죠? 신택 최근에 우리 유리원이 그 게시판에 가지 말라고. 저는 게시판에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정보를 합치고 그걸 들으면요 여러분이 귀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다 당하는 거예요. 신용과 미수로 기업의 유보율도 다 까먹은 기업을 매수하면서 투자에서는 언제나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정보를 봐서 투자를 해도 반드시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하라. 3년 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기업을 매수하면 종잣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다. 그룹이 괜찮다고 부도가 안 나는 거 아니다. 그죠? 잊지 말자. 투자 전에 미리 기업 분석부터 하고 투자하라. 1억 5천 날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게시판들 왜 가서 구경해요? 게시판은 여러분을 갖다 악마의 구렁텅이를 빠뜨리는 곳이에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요거. 요거 해보는 순간부터, 그죠?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마력에? 코인 떨어지는 소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거든. 전문가님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당연히. 보름 동안 빠져버렸죠. 일반 성인 오락실에서. 과거에 한 20년 정도 넘었어요. 그죠?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주식도 똑같아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니까 자꾸만 빠지는 깡통 나는 거예요. 부실 종목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서 사고. 그죠? 또 뭐예요, 이거? 이거 위노바, 깡통. 부실 종목 사지만은 차트만 보고 샀다가 깡통. 예? 이건 뭐예요? KNC 글로벌 귓구멍에다가 뭐라 그래요? 호재가 있다는 말에 우리 유리원 친구분이 아니 가만 있어봐 이거 뭐죠? 어느 법인의 이사님이 얘기하는데 아 가만 있어봐 이거 좋은 일 있으니까 한번 사봐. 아, 좋은 일 있어. 아 그래갖고 그냥 그놈 귓구멍에 상한가 나가니까 에이 가겠어? 근데 그 다음날 떨어지니까 역시 아니구만.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나니까 미쳐가지고 이제 다 몰빵해버리죠. 그랬다고 어떻게 깡통. 기업 분석 안 하고 어떻게 여기다 대고 돈을 투자하냐고요. 그러면 감나무 밑에서 연실을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좋은 종목이면 그냥 들고 가면 아무 탈 안 나요. 제가 장담 먹었는데 아무 탈 안 나요. 못 들고 가죠. 이게 또 뭐예요? 플렉스컴.
우리 유려한 친구분이 1억 3천을 여기다 몰빵했다가 깡통났습니다. 실적분위로 추세가 이미 끊임없이 하락하는데도 주가가 싸다니 이유만으로 샀다가 깡통. 자본 잠식인지도 모르고 1억 3천을 몰빵했던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다 이래서 깡통 내는 거예요. 또 볼까요? 뭐예요? GD. 제 방에 왔습니다. 유리원이. 전문가님. 이거 진단해 주세요. 진단. 잘라요. 아유, 전문가님. 내가 30% 손절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샀거든요. 근데 또 29% 손실 났어요. 근데 이거 손절하라고요? 이제 전문가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라야 됩니다. 잘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하한가 땅 떨어지더니 깡통 났죠. 안 잘랐으면 그거 어때요? 그나마 있는 돈 다 날렸죠. 제가 이런 종목 다 복사해서요. 다 들고 있어요. 한진해운도 다 들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안 사는 이유. 최소한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에? 기업이 돈 버는 종목, 그럼 아까 제가 가슴 떨린다고 그러는 종목을 한번 봐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그런 걸 사는 거죠? 그 많은 종목 중에 하다만. 돈을 이렇게 잘 보니까요. 주가가 가잖아요. 그죠? 주가 가죠. 그럼 GD. GD가 가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정지당하죠. 3년 연속 적자요. 다 까먹고. 뭐 있어요? 이런 것만 안 사고 들고 있으면요. 아무 탈이 안 나요.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밀었고 띠밀어도요. 안 넘어져요. 그래서 비중을 적당히 지키고 그냥 가요. 공부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죠? 나 차트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기업 분석도 하는 거 못 배웠고 그런데 그냥 누구 귀에다가 또 속삭이면 아 친구가 샀으니까 나도 사야 된다. 친구가 또 돈 벌었다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친구한테 가서 산 종목을 다 같이 사버려요. 돈 볼까요? 저는 99% 못 봅니다. 그죠? 99% 못 벌죠. 자, 또 10시가 또 됐네요. 그래서 부실 종목 만지지 마시고요. 신신당부건데 좋은 종목 만져서 그죠? 꾸준히 들고 가면. 어제는 또 좋은 종목인데 공매도로 흔들어버리는 걸 보고서 참, 오늘 어떻게 된다 좀 볼까요? 기도 안 차더라고요. 참, 실적도 좋고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자도 많이 줍니다. 무슨 이자? 13월에 월급. 잘 나갔죠. 신고가 내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서. 근데 흔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럼 팔고 도망갈까요? 아니요. 안 팔아야죠. 올라가기만 해야 돼. 또 사지. 어우. 요즘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이 8월 달이잖아요. 10월 초가 되면,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10월 초가 되면 무슨 일을 벌려요? 증권사들이 아우성 치고 뉴스가 온통 뭐로 도배합니까? 매년 10월 초가 되면 모두가 그치요. 배당주 나다고 난리치고 사라고 아우성 치고. 여러분 그때 사면 늦어요. 지금 쌀 때 슬슬 아우 배당이 짭짤하대. 고배당이래. 슬슬 사들고 가면 배당도 받고 13월에 월급도 받고 주식도 사서 수익도 내고 얼마나 좋아. 제발 그놈은 무슨 유보를 까먹고 부실 종목 감자 당할 종목들 사가지고 감자 예정돼 있다고 사지 말라고 그러죠. 뜨거운 감자, 감자탕, 얼마나 감자탕을 많이 먹었는지 한번 한 종목 보여줄게요. 위너지스. 다 알죠? 이 종목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잠시 후에 이 종목이 누군지 알려드리고요.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세 번.